나한테 잔소리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데, 내가 잔소리 안 하는 건 아니지만,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. 자, 봐봐, 이러고도 잔소리를 안할수 있나? 야, 내가 맛집 찾아놨는데, 오늘은 거기 가자. 그래, 그러자. 야, 여기 닫았는데, 쉬는 날 정도는 확인했었어야지. 아, 미안. 그러면 이 근처에 친구한테 들은 맛집 있는데, 거기로 가자. 이번에는 진짜 연대 맞지? 거기는 오늘 휴업 아니야. A few moments later. 여기쯤인 것 같은데, 아닌가? 아, 저기다. 야, 뒤지고 싶냐? 아까는 휴업 아니라며. 거기에 위치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시간 낭비 겁나 했잖아. 이 정도면 빡칠만 하지 않냐? 뭐, 그 정도는 아니라고? 그럼 이건 어때? 야, 나 상담 좀 해줄 수 있냐? 뭔데 말해봐. 그게 영희 있잖아. 너랑 사귀고 있는 애 맞지? 걔 왜? 요즘 걔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야. 뭐, 진짜야? 확실해. 내가 아는 애가 봤대. 야, 그럼 뭘 고민해? 만나서 뺨한대 후리고 헤어져야지. 근데 그래도 평소에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어쩌다 잠깐 실수한 거 아닐까? 너 뭐라는 거냐? 실수고 나발이고 바람피면 그냥 끝이지 뭘 고민해? 한번 바람핀 사람은 두 번, 세번 핀다는 말도 모르냐? 그래. 근데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 있긴 하거든. 너 병이야. 그럼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건데, 여태까지 안 헤어지고 뭐 했냐? 근데 그래도 나한테 상냥하게 잘해주고 무엇보다 아직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된것 같아. 그리고 걔한테 200만 원 정도 빌려준 것도. 뭐, 내가 잘못 들었냐? 이런 씨. 아, 존나 답답하네. 됐으니까 나한테 이제 상담하지 마. 어때? 다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? 그냥 무조건 보이는 대로 다 잔소리하고 빡치는 게 아니라고. 주변의 ESTJ들은 이런 거 일일이 해명 안 하겠지만 내가 대표해서 얘기해 봄. 그럼 난 간다.